지난 주말 글렌데일에서 절도범들이 2시간 만에 업소 10곳의 가게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내 사우나에서 좀도둑들의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 락커문을 부수고 귀중품을 훔쳐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퍼듀대 한인 유학생이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해수욕장에서 높은 수치의 박테리아가 발견돼 당국이 해수욕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튀긴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서꾼의 천정산삼 경호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26일에 열리는데요. 주요 일정과 의제,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조금 전 워싱턴 DC 근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부임한 조현동 주미대사와 필립 골드버거 주한미국 대사, NSC 조정관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영접을 나왔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도 도열해 12년 만에 한국에서 온 국빈을 맞이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국빈 방문을 기념해 워싱턴 DC 시내 곳곳에선 태극기가 걸린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먼저 동포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지 시각 25일부터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핵심 일정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26일 열립니다. 북핵 위기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미국의 핵자산 운영 과정에 한국이 일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화될지가 관건입니다. 또 한미 간 정보 공유 강화, 우주 분야 협력 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외신과의 인터뷰로 논란이 촉발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중국과 대만 문제에 두 정상이 어떤 수위로 합의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120여 명의 기업인들도 함께했습니다. 한미 정상들이 풀어야 할 경제 현안들이 만만치 않은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압박 속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밤중에 유리창을 깨고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는 연쇄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LA 카운티 글렌데일 지역에 식당 10곳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신고해봤자 바로 풀려나다 보니 보복도 두렵고 대책은 없고 한인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업이 끝난 글렌데일의 한 업소. 갑자기 출입문이 깨지면서 검은색 복장을 한 남성이 가게에 들어오고 뒤이어 한 무리가 들어옵니다. 거침없이 계산대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현금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스매시 앤 그랩 현장입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도범들은 이 문을 깬 뒤 금품을 훔쳐 다음 범행 장소로 이동했는데 이날 피해를 당한 업소는 총 10군데였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상점을 터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강도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피해의 규모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미 전역에서 안전한 도시로 손꼽히는 글렌데일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하자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Very safe. Glendale is extremely safe and this never used to happen. I've been here for many years. And we've never had a problem.
Recently, yes, it's just happening more, and not just Glendale. It's happening everywhere, unfortunately. 무섭죠. 불안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막 그 이상한 홈리스들이 글을 막 쓰고 간단 말이에요. 막 낙스를 하고 가요. BLM 그 시위하고 나서부터 그때 막 그 노숙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CCTV가 무슨 소용이에요? 걔네들이 뭐 걱정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점을 터는 범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범죄 완화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칠 경우 경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범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는 만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한 식당을 비롯한 네 곳의 업소도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에 절도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최근 한인타운 내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우나에서도 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쯤 산호세에서 출장으로 LA에 방문한 한인 이 씨는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 들렸다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씨가 잠깐 잠든 사이 락커 도어락을 뜯은 뒤 지갑과 차키를 훔쳤고 훔친 차키로는 주차된 차량을 찾아 노트북과 중요 문서 등 귀중품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도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업체에 CCTV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개인 귀중품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뭐 중요한 거는 뭐 자기네들 책임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벽에다 붙여놨던데 전 보지도 못했고 그거를 그 크레딧 카드고 뭐 하여튼 다 뭐죠 해가지고 그 서류에 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문신하고 LA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용의자는 99년생 흑인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구금되지 않고 바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좀도둑들이 늦은 저녁 시간이나 새벽에 주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우나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와 이용객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공립학교 인근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던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LAPD는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윌셔와 카탈리나 인근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던 흑인 여성 한 명을 포함한 일당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심각한 신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I have the area of Wilshire Boulevard and Catalina Street. Officers at 11:47 responded an ambulance on 7th and Catalina for a male in his 20s suffering from trauma due to a robbery. 용의자에 대한 신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경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퍼듀대학교 한인 유학생 사지미 씨가 재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디애나주 티페카노 카운티 법원은 룸메이트를 살해하고 정신질환임을 주장해온 한인 유학생 사 씨에게 정신과 의사 2명을 붙여 정신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어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사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약물을 처방받아왔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판 연기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 씨는 현재 90일 동안의 정신분열 치료에 들어갔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경찰관 소속 한인 남성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지난 21일 새벽 5시 45분쯤 11년차 경력의 베테랑 한인 경찰관 진박 경사가 밤샘 근무 후 휴가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사는 워싱턴 DC 타코마 지역의 파이니 브랜치 로드와 아스펜 스트리트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버트 콘티 경찰국장은 평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박 경사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박 경사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여성 수백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3월 31일 26세 호르헤 디아즈 베가가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헐리우드 스튜디오 테마파크 내에 스타워즈 기프트샵에서 일하면서 지난 6년 동안 500건 이상의 여성 고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18세 여성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체포됐으며 이후 보석금 $2,500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용의자는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이 촬영한 수백 개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즐거워했고 자신에게 성적 만족감을 가져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현재 3급 중죄인 관음증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따뜻해진 날씨로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LA 카운티가 일부 해변에서의 수영과 서핑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위생국은 오늘 말리부 라군과 산타모니카 피어, 마리나 델레이의 마더비치와 맨하튼 비치 피어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돼 수영과 서핑 등 해변가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25만 갤런의 롱비치 오수 유출 사건 이후 수질 검사에서 일부 해변들의 세균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is very sad. And I hope people respect the sign. It's actually pretty unfortunate to hear that. It's beautiful sunny day and now you can't swim. So pretty bad, I guess, bad luck. 한편 지난 목요일 산페드로의 이너 카브릴로 해변과 산타모니카 해변의 피코 켄터 배수구에서 발령된 박테리아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최근 아놀드 슈얼제네거가 파톨로 도로 피해가 극심해지자 직접 파토를 메워 화제가 된 가운데 해당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조례안에 따르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지역의 연석, 보도, 포장도로와 파톨 등을 수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도로 공사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수리할 때 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등 내재된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법률 분석가인 앨리슨 트리슬은 허가를 받지 않고 파톨 수리를 했을 경우 책임 문제로 인해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오랜 기간 파톨을 고쳐주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지 않은 대처에 불만과 비난을 제기했습니다. 튀긴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항저우시의 한 연구팀은 지난 11년 동안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진단 여부를 분석한 결과 튀김, 특히 감자튀김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안장애가 나타날 확률은 12%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평균적으로 볼 수는 없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감자튀김의 경우 튀김 과정에서 형성되는 화학물질인 아크릴라미드가 불안과 우울증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가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방법 등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북한인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이버 분야의 제재 대상을 함께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북한 국적 심연섭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신분을 위장한 심연섭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IT 인력들이 번 암호화폐 등 수백만 달러를 세탁하고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심연섭은 또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 광선은행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심연섭을 포함한 개인 3명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심연섭이 지난 2021년부터 수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받았는데 이는 가짜 신분을 사용해 미국 기업들이 모르고 고용한 북한 IT 노동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은 취업을 할 때 급여를 가상화폐로 줄 것을 요구하고 대부분 복잡한 세탁 방식을 통해 북한에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시에 제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첫 사례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우리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금지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판매를 늘리지 말아달라. 미국 백악관이 한국 대통령실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국가안보. 조사도 중국 핵심 규제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웨이 등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란 해석과 함께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사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이 메워주지 말 것을 우리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미중 간 경제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달라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这是典型的科技霸凌和贸易保护主义的做法。这种自私自利的行径不得人心，中方坚决反对。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의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중 경제 갈등에 휘말려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서쿤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북아프리카 수단의 군벌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한국 교민 28명이 성공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인접국인 사우디에 몸을 피한 교민들은 군 수송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수단에 살고 있는 교민 28명이 무사히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에 체류하는 교민은 모두 29명인데 한 명은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28명은 어제 육로를 통해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 약 850km 떨어진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군용기에 탑승해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인 제다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는 두 명은 남고 나머지 26명이 대형 수송기에 몸을 싣고 오늘 오후 4시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 과정에서는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특전부대 경호 요원이 총동원됐습니다. 수단에서 각국 외교관과 외국인의 철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숨을 건 수단인들의 피난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수단 군벌 간 교전으로 적어도 400여 명이 희생됐고 부상자도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nd there is no enough food. It's very, very difficult to get water now. And also we don't have electricity. 군벌 간 분쟁이 내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가 붕괴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들의 휴전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준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출국 직후에 공개됐습니다. 일본에게 100년 전의 일로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고 충분히 설득했다고도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에 가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주요하게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온 배경과 관련해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선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과 이후 논란이 됐던 한일회담의 배경에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 있었음을 외신 인터뷰에서도 강조한 겁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타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미동맹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일본과 화해하려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조치를 취한 것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정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어제 저녁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는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민주당이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검찰에 빨리 소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혁신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함성과 고함 속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입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만큼 절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획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상황을 모르니까 앞으로 관련자들과 연락을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정근 녹음 파일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와 곧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탈당을 했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회에 당 혁신 과제를 정리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혁신 과제에는 돈봉투 전당대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대의원의 비율 축소나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당내 자체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라며 민주당이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히려 공격하며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말 로봇을 투입해 후쿠시마 원전 1호기 원자로 아래 모습을 촬영했는데요. 원자로 바닥에 부착된 장치가 보이지 않고 검은 공간처럼 촬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자로 바닥에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1호기에서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원자로 바닥이 뚫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CNN 앵커가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17년 동안 CNN에서 앵커로 활약한 돈 레몬이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75세 이상 정치인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여성은 20대에서 30대 혹은 40대가 전성기라고 말한 겁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한 얘기는 아니라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CNN은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화성 탐사선이 찍은 화성 표면의 모습입니다. 중국 우주의 날을 맞아 중국이 화성 표면을 찍은 컬러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첫 화성 탐사선 텐원 1호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개월간 원격 감지 카메라로 화성 표면을 14,000여 장 촬영했습니다. 2020년 7월 발사된 텐원 1호는 이듬해 5월 화성 북반구에 착륙한 후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오는 2030년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 주저앉아 있는데요. 기후활동가들의 이날 시위로 시내 주요 도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또 경찰이 이들을 도로에서 분리하느라 바닥 일부도 잘라내야 했는데요. 시위를 주도한 환경단체는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100km로 제한하라는 등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요구해왔고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베를린 교통을 마비시키겠다고 예고했는데 결국 실행한 겁니다. 시위를 막기 위해 베를린 경찰은 현장에 500명을 투입했고 기후활동가 등 4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무인도가 약 2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화제입니다. 축구장 14개 면적의 이 섬은 과학적 특별 관심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건축 허가를 받기 까다롭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기를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길게 이어진 남부 해안선과 광활한 숲,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어서 섬을 갖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중고차들도 레몬법에 해당이 됩니까?의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면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서부터 법이 캘리포니아 시스템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가려면은 꼭 중고차라면은 Certified Pre-owned을 사야 됩니다. Number one, Certified Pre-owned 차들은 딜러십 뺏기 안 줍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옆집 조그마한 중고차 파는 집에서는 차를 사면 안 됩니다. 카맥스에서 차를 사면 안 됩니다. 근데 딜러십에 가서 Certified Pre-owned 차를 주세요. 그러면 서티피켓 하나 받습니다. 간단하게 그 서티피켓을 받은 중고차를 사면 꼭 레몬법으로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고차를 탈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뭐냐면요. Certified Pre-owned 차를 사도 많은 분들이 차를 산 다음에 나 이 차 싫어요.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살 때 여러분이 먼저 딜러십한테 in writing 글로 내가 몇 시간 안으로 며칠 안으로 차를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를 종이로 받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를 안 받으면은 캘리포니아는 LCS 팔레시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곧바로 돌려갈 때
우기고 딜러십에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와이링으로 받아야지만 선생님한테 편안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살 때는 마지막으로 인디펜던트 인스펙터를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아는 정비샵 선생님을 같이 데리고 가셔갖고 차를 인스펙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차를 인스펙트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로 살 때는 이런 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Certified Pre-Owned 하고 In Writing 아니면 As Is 차를 언제까지 Cancellation Policy가 어떻다는 거 그리고 정비샵 인스펙션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하고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이 누리집이 등장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자기 당한 피해 내용을 제보하면 운영진이 먼저 서류를 검토하고요. 임대인에게 신상 공개를 예고한 뒤 2주 후 홈페이지에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사는 곳을 그대로 게재하는 건데 어제 기준으로 임대인 7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개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이 악성 임대인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만든 건데 논란은 피할 수 없죠. 범죄와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라는 비판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 공개법은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보증금 위반안으로 강제 집행이나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피해 예방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자갈바 사이사이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는 담배꽁초들. 건물 구석구석에도 어김없이 담배꽁초가 빼곡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 옥빛 바다가 유명한 제주 함덕해수욕장의 한 주차장입니다. 매일 아침 제주 바닷가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청년들이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담배꽁초를 주워 SNS에 공개했는데요. 담배꽁초로 꽉 채운 이 플라스틱 병만 여러 개고요. 나무 앞에 가지런히 놓아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하면 좀 덜 버릴까 싶어서라고 합니다. 도심거리 빗물바지나 골목 여기저기 버려진 담배꽁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이 유명 관광지에서조차 담배꽁초가 나뒹구는 모습을 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누리꾼들은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느냐면서 흡연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한 배달기사가 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가 고개를 버리는 듯한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당시 이틀 만에 경찰을 붙잡힌 운전자 추격 과정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 올라선 운전자, 여유를 부리듯 이리저리 팔도 흔들어 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위험천만한 주행 모습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SNS를 달궜고 결국 대전경찰청 암행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오토바이 특징과 동선을 미리 파악한 순찰팀은 얼마 뒤 오토바이를 발견해 은밀하게 뒤따라갔는데요. 운전자를 덮치려는 순간 맞은편에 또 다른 경찰들이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탐문을 통해 운전자 근무지를 파악한 관할 경찰서에 또 다른 경찰관들이 잠복하고 있던 겁니다. 뜻밖의 양동작전의 누리꾼들은 누구에게든 잡힐 운명이었다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검은색 카니발 차량입니다. 차 뒤쪽으로 굵은 전선이 주유구까지 연결돼 있어 얼핏 보면 충전 중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차량 모델은 전기차도 하이브리드급도 출시되지 않았는데요. 마치 전기차 충전하듯 충전기까지 꽂아둔 차주의 치밀함에 누리꾼들은 경악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주차족은 해외 SNS에도 등장했는데요. 주차된 흰색 차량 안에 한 남성이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바닥과 똑같은 색의 합판이 들리는데요. 알고 보니 여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장애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소가 있다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해당 차량 운전자의 불법 주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도 유명 유튜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 유튜버. 그런데 일반 유튜버들과는 뭔가 다르다는데요. 그제 중국판 유튜브 등의 북한 공식 계정에 누나가 평양의 봄을 보여줄게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북한 유튜버가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등장해 카메라를 향해 옅은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드는데요. 유창한 중국어로 나는 평양을 사랑하고 평양이 자랑스럽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일상생활을 보여주겠다면서 김치와 만두를 만들고 중국어로 농담도 하는데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유튜버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스페인 패션 브랜드가 최근 마치 게임 캐릭터 옷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른바 픽셀 패션을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픽셀은 화면에 가장 작은 점단위를 일컫는 말인데요. 모델들이 한껏 차려입고 나온 의상, 들쭉날쭉한 픽셀 디자인으로 만들어 정형화된 틀을 깬 미래지향적 의상이란 평가가 나왔고요. 누리꾼들은 게임 아이템 같다, 합성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픽셀 패션은 올해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예술적 감성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 글로벌 패션을 이끌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